자, 이제는 뭐 양치기 소년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자살의 시황을 설명드린다 할지라도 좀 솔직히 잘 와닿지는 않으시죠. 와닿지 않으시더라도 그래도 전략 기준을 들여다보시고 또 들으시고 그 기준에서 이제 뭐 어떻게 대처해야 될런지 한쪽에서는 다 정리하고 쉬어라 떨어지는 칼날 왜 붙들고 있느냐 왜 가지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 해석 범위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의 기준이기 때문에 비중을 일부를 정리해서 변동성 쪽을 뭐 들여다볼 수는 있다라는 표현까지는 드렸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막상 이렇게까지 이제 주가가 형성되다 보니까 사실 뭐 쉽지 않은 기준이 되는데 과연 이제 뭐 오늘날에 오늘의 그 수급 범위에 있어서 뭐 결국은 뭐 수급 논리죠. 누가 샀든 팔았든 수급 그 기준에서 흐름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제 흘러내릴 때의 기준에 수급 범위가 다시금 터져 나오면서 단기간에 이제 이 정도 수급이 터져 나오면서 근데 굉장한 각도로 지금 밀린 거예요. 굉장한 각도로 밀렸습니다. 하락률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물론 이제 매도도 좀 가파른 매도가 돼 있긴 했습니다만 진정하게 그들이 외국계죠. 외국계에서 진정하게 차익 실현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기준이라면 저렇진 않죠. 물론 이제 액티브 쪽에 이제 뭐 인덱스 쪽을 상황 봐줘가면서 뭐 매매 기준을 설정하진 않습니다만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뭐 과한 지금 뭐 조종의 위치로 형성이 돼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그러면 22년도의 그 실적 대비해서 지금 그렇게까지 실적이 문제가 될 만큼의 흐름이냐. 22년도에 영업이익이 43조였고, 지금 이제 38조 영업이익에서 조금 줄어서 36조인데, 전년에, 작년에 예상했던 영업이익 대비해서 그래도 34조 대비해서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년에 영업이익 전망치 부분도 일단 어쨌건 뭐 지금 안 좋은 국면의 기준에서 45조 안 좋은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놓고 볼 때에도 근데 주가는 작년 10월 저점 대비해서도 뭐 상상을 초월하게 빠져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도 좋고 작년 전망 대비해서도 좋은데 6만 6천 원 형성돼 있던 주가 대비 근데 이런 설명들이 뭐 와닿을 수 있는 내용이냐라는 거죠. 와닿지 않는 내용이 기준이 돼버리는 거죠. 야, 이걸 뭐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오늘 시장에서 이제 나온 얘기들도 있고 그 전에도 나온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그렇진 않습니다. 전체적인 영향입니다. 자체적인 내용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실적이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드려놨는데 뭐 어쨌든. 비중 부분을 40%까지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앞전의 고점이 아닌 지금 이제 이번에 고점 대비해서도 40%가 무너졌습니다. 하이닉스가 40% 무너진 거하고는 또 다르죠. 변동률의 기준에 하이닉스야 뭐100% 이상 더블로 올려놓고 올해 들어서만 80% 이상 올려놓고 조종이라고 한다면 얘는 올려놓은 것도 없는 상태에서 22년도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 전체가 시장이 붕괴됐다 할 정도의 22년 9월 말 10월 초 저점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까지 지금 업황이 얘가 문제돼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자, 수급이 돌려지기 전까지는 저도 기존보다 더욱더 조심하고 리딩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잘 쓰진 않는데. 왜냐면 이제 제가 위축되거나 제가 방향을 못 잡으면은 믿고 따라 움직이시고 같이 가시던 분들이 힘겨워지신단 말이에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거래가 수반되고 수급이 개선되면서 슈팅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점 편입이나 이런 부분을 좀 자제해서 문자를 설정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뭐1% 돌렸다고 비중 없으신 분들 채우실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오히려 비중을 일부 덜어내서 변동성 종목으로 일단은
움직인 가져가자. 그리고 얘가 돌려지면서 시장에 계속 보게 지수가 왜 깨져요? 다 아무 말할 이유가 없어요. 얘만 깨지는 거야. 얘만 주구장창. 아, 오늘 외국인이 팔아서 얘한테만 외국인이 판 거야. 농담해라. 오늘 3천억 팔았잖아. 아까 케빈 선생님이 올려준 그 시황 보시면은 뭐 지금은 이제 더 바뀌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인이 2,300억 팔았다. 전체 2,400개 종목에서 얘만 지금 얼마 3천억 이상 판 거예요. 나머지 사내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그냥 뭐 삼성전자에 얼마큼 팔았는지 뭐 했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외국인이 팔아서 밀렸어요. 삼성전자만 팔아서 밀렸다고. 화딱지나게, 어? 화가 날 정도로. 대략적으로 지금 18% 비중까지 깨졌나요? 비중을 한번 볼게요. 지수도 뭐 동반돼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거라서 이쪽도 조정받고 뭐 저쪽도 조정받고 코스피 자체적인 기준에 16, 야 18%네 16%. 저도 뭐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긴 합니다만 불과 얼마 전에 23%대 비중을 갖고 있던 그런 삼성전자 비중이 23%대에서 16%. 와우. 16% 곱하기 오늘 3.7%인가요? 그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0.6%. 0.6%면 전거래일 기준에서로 따진다면은 대략적으로 13포인트 정도를 삼성전자 혼자서 밀고 내려간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조금만 움직이면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됐을 수가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아유 뭐 외국인이 팔아서 시장 빠졌어요. 맞죠? 틀린 말은 아니야. 외국인이 누굴 팔았냐고. 얘만 팔았다고. 응? 얘만. 오히려 다른 쪽에서 샀다고, 평균적으로. 그렇게 해서 무너진 지수이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하고 비교할 때, 뭐, 환율 때문에 그래요, 뭐, 정책 때문에 그래요, 반도체 때문에, 뭐, 반도체는 얘랑 묶어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삼성전자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삼성전자가 문제냐? 아니. 시장, 그러니까 지금 뭐,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 뭐, 민감한 얘기고. 정치가 아닌, 뭐, 제가 정치를 좋다, 나쁘다, 그 얘기가 아닌, 정치의 혼란. 이렇게까지 혼란스러운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저는 그렇게 느껴요. 시대가 바뀌면서 알 권리가 더 많아지고, 뭐, 유튜브가 더 일반화되고, 그러면서 너무 많은 걸 아는 거야. 아, 예전에 뭐 알았어? 아니, 막말로 뭐,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은 진보한테 혼나죠. 그죠? 전두환 씨라고 불러야 된다며. 어찌됐건 그건 다 모르겠고, 뭐, 전두환 씨든, 전두환 전 대통령이든, 어? 뭐, 그분이 그렇게까지 뭐, 문제가 있는지 뭐, 일반 국민이 알았어?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알아서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도 있어. 하여간에, 다 떠나서, 다 떠나서, 제 상식으로는, 어? 제가 느끼는 바로는, 너무 척척박사들이 많아. 정치 관련해서도. 그리고 이렇게 시끄러운 거 처음 봤어. 아우, 이 얘기 많이 하면 큰일 나. 이거는 민감한 얘기라. 하지 맙시다. 결론은 그렇게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정부든 다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정책이 제대로 가겠냐고. 대표적으로 장중 말씀드린 공매도가 응? 공매도를 한게 잘했네 못했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금융당국의 수장을 앉혀놓은 거는 물론 이제 뭐 정치적인 색깔로 수장이 되신 분도 계시죠. 뭐 솔직히 금융을 잘 모르시는 분이 수장으로 앉아서 뭐 그런 거는 있지만 그래도 보좌하는 분들이 잘또 보좌하면 되니까 어찌됐든 금융당국의 많은 위원분들이 일반 국민 또 윤정부보다 또 일반 국민보다 월등히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 자리에 계심으로써 정책적인 부분을 금융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거잖아. 근데 그걸 왜 정부가 나서서 공매도를 안 한다는데? 금지를 안 한다는데 왜 정부가 나서서 공매도 금지를 시키냐고. 그게 옳고 그른 걸 떠나서 한국은행에 한국은행 총재가 계시고 위원들이 계시는데 미국의 연준이 있고 연준 위원들이 계시는데 그거를 정치권에서 야 금리 내려 금리 올려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어우 시장이 무슨 우리나라만 이러니까 짜증스러운 거야. 우리나라만 이렇지 뭐 다른 데뭐 어디 뭐 무너진 데가 있어 뭐가 있어 단기간에 조금 뭐 움직이는 거 어? 거기다가 무슨 뭐 중국 비이성적으로 슈팅 나오면 그 얘기나 하고 앉아 있고
비이성적으로 풍락나무에 잎싹 닦고 앉아 있고 그런 시황은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시장 상황이 나빠요, 우리 빼고는. 그 우리도 사실은 나쁜 건 아니야. 아니, 증시가 깨져야 무슨 증시 분양책을 하는 거지. 저점 대비해서는 위에 있는데 다른 데가 가는데 못 가니까 짜증나는 거지. 안 그래요? 글로벌 증시가 못 갈 흐름이 아니잖아, 지금. 아니, 뭐 다 떠나서 결론. 이번에는 뭐라도 좀 나올지 알았어요. 사실은 그 삼성에서도 자체적으로. 왜냐면 2016년도 기준에서도 그렇고 15년도 기준에서도 그렇고 15년도에 이제 금융 그 정책 기준에 발맞춰서 자사주 매입을 7년 만에 단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최순실 사태 터지고 나서는 이제 자사주 이익 소각으로 왜 지주사 전환을 결사 반대하니까 희한한 어쨌건 자사주 이익 소각 몇 프로 19%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뭔가의 주주환원 정책이 좀 크게 있을 줄 알았는데 뭐 그것도 없었고 뭐 그것에 대한 실망매물 아니라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인 불확실성 부분에 외국인들이 인덱스 쪽에서의 비중을 빼는 거다라고 일부의 해석을 저는 합니다. 저는. 뭐 시장에서 뭐 이런 얘기 민감한데 어떻게 하겠어? 정부가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그건 아니잖아. 말을 못 하잖아, 그렇게. 하여간에 뭐 무조건적으로 펀더멘털만 가지고 이제 대처해서 볼수 있는 기준은 아니고요. 언제쯤 끝날까의 기준에 뭐 삼성 쪽에서라도 그리고 정부가 나설 수 있는 거는 농담이 아니라 윤종도를 좀 부르든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시장이 좀 방어가 될까? 시장이 폭락이 아닌데 부양책을 내놓을 수는 없고 어떻게 할까? 그럼 국민연금 비중을 해외 주식 줄이고 국내 주식 늘리라고 하면 되지. 그리고 예전처럼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처럼 국민연금 비중을 확대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어렵고 뭐가 그렇게 힘들어?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비중이 국내 주식 비중보다 높죠?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높은 걸로. 그잖아요.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비중은요,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2007년도, 그러니까 2000, 정확히는, 막바지니까 2007년이 맞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단한 주도 해외 주식을 살수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준에서 뭐, 살 수도 있었겠지만, 외환관리법도 강화되어 있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원화의 가치가 너무 강세를 띄었어요. 지금처럼 원화의 약세가 아니라, 경기가 좋고 수출이 잘 됐기 때문에, 원화가 상상을 초월하는 강세. 그리고 뭐, 달러가 약세 기조로 설정돼 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900원이 깨질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는 우리나라의 원화, 지금의 정상적인 상황이잖아요, 사실상. 그게 우리나라 자체 힘으로 원화의 가치가 약세 강세를 띠는 게 아니에요. 달러 대비해서잖아. 그죠? 달러 대비해서잖아. 엔화 대비 약세야? 엔화가 더 약세인데? 응? 엔화는 더 약세인데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흘리고? 달러 대비해서의 우리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달러 인덱스 대비해서의 그 화폐 가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이제 달러가 강세를 띨 거냐, 약세를 띨 거냐에 따라서의 기준인데 유로 파운드 우리나라가 약세를 다 같이 달러 대비 약세를 띠는 거고 그 약세 대비해서 최소 1.5배에서 2배 정도의 약세가 애난 거죠. 상상을 초월한 약세를 띠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약세가 애나가 약세를 띈다고 해서 우리나라 원화 대비 엄청난 약세다?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어. 2016년도에 엔화 가치랑 지금이랑 비슷해요. 1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뭐 엔화가 약세를 떼서 뭐 여행자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늘어났다. 그거는 인건비가 올라서 그래. 최저임금이. 2016년도에 6,000원대인가 7,000원대인가 8,000원 8,000원 안 됐을 거예요. 2016년도에. 근데 지금 얼마예요? 만원 가까이 하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한 시간 일해가지고 일본 가서, 보통 한 1,000엔 정도 한다고 치면 밥한 끼, 사 먹기가 불편한 거 젊은 친구들이. 배낭여행 가서. 지금은요. 그냥 한 시간 만원 벌어가지고 가서 1,000엔짜리 먹어도 되고 또싼 거는 뭐 4, 500원짜리도 있어. 엔으로. 그러니까 싸게 느껴지는 거지. 엔화 가치가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아니야. 인건비가 올라와서 그래. 하여간에 뭐다 떠나서 결론.
뭐 완전히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쟁이에 뭐 이러다 보니까 결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자연스러운 탄력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뭔가 이슈가 좀 불거져야 되는데 뭐 하이닉스는 뭐 엔비디아의 영향을 좀 받든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의 영향을 조금 더 강하게 받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자체적인 삼성전자에서의 뭐 주주하는 정책 혹은 정부에서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연금의 주식 비중을 뭐 일부 늘리겠다. 우리나라가 너무 저평가다. 이거는 문제될 내용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의 뭐 PBR이 너무 낮아졌다. 이거는 너무 헐값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 자본에 노출돼서 외국인들이 공격할 수도 있다. 외국인이 팔잖아요. 삼성전자만 팔지 개뿔이나 뭘 팔아. 그리고 연기금 쪽에 연기금이라는 건 70군데 이상의 연금과 기금을 얘기합니다. 그중에 이제 국민연금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국민연금의 주식 비중이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20% 이상으로 확대한다 해놓고 그렇게 정책을 펴놓고 굉장한 매수를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 연기금 많이 팔았다며 운영 정책을 뭐 잘한 건지 뭐 결과론 좀 잘한 거긴 하지만 뭐 그런 데서 그런 기준에 이제 비중을 주식 비중을 늘려라 한다면 아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늘려요? 미국 주식이나 우리나라 주식이나 똑같이 분류는 위험 자산, 투기 자산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 거예요. 투기란 단어 그렇게 나쁜 단어만은 아니야. 위험 자산, 투기 자산으로 분류돼 있는 거라고. 주식은 채권은 안전 자산. 그러니까 미국 증시든 우리 증시든 중국에 투자했든 베트남에 투자했든 주식 투자하는 거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해외 부동산 투자 비중 한도를 열어줬죠. 아까 말씀드린 엔화가 너무 강세를 띄어가지고 해외로 돈을 좀 내보내야 되는 상황. 그렇게 되면서 미래에셋이 또 무지하게 그 당시에 컸죠. 근데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 인사이드 펀드라고 그래가지고 중국 본토에 투자하겠습니다. 개구라지. 거짓말 하냐. 우리나라에는 중국 본토에 투자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증권사가 딱한 군데 프루덴셜뿐이 없었어요. 프루덴셜이 피인수대죠. 어디로 피인수대인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그리고 미래에셋 쪽이 한달 만에 3조를 땡긴 거예요. 그 인사이드 펀드 하나 가지고. 박살났죠. 중국 본토도 아니고 또 홍콩 H 시장에 자금 넣은 거였어요. 그 우리나라가 외환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바뀌면서 뭐 우리도 뭐 국력이 조금씩 좋아지니까 그랬나 보지. 그러니까 원화 가치에 대한 방어도 필요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일부. 그래서 해외 부동산도 풀어주고 해외 주식 투자한도 허용해주고 그렇게 되면서 그 당시에 순식간에 40조까지 몰렸어요. 그때 주식형 펀드 수탁 잔고가 74조 정도 최정점이. 근데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했던 해외 주식 투자의 비중이 40조까지 늘어났습니다. 그 40조 중에서 상당 부분이 또 베트남으로 들어왔어요. 한투 이런 데서 설계한 ETF 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결국은 베트남 리먼 터지면서 박살 나면서 그 돈을 아예 뺄수 없는 상황. 그래서 그 돈, 그 상품에 투자하신 분들을 모셔놓고 설명회를 했죠. 지금 이걸 환매하시면 베트남 증시 자체가 농담해라 한가 봤습니다. 우리가 손실이 더 커집니다. 이번에 좀 이겨내 봅시다. 뭐 요따구로 해가지고 겨우 그 사태를 좀 막았던 시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저도 솔직히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았는데 얼핏 보니까 해외 주식 비중이 국내 주식 비중보다 연기금이 더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그뭐 제가 얘기한다고 그게 바뀌는 거 있어? 제가 악을 쓴다고 뭐 누가 드러나 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범위가 왜 빠져요? 언제 돌려요? 진짜 이거 살수 있나요? 살아나갈 수 있나요? 이게 그 기준에 과한 조정이 펀더멘탈 대비해서 과하다의 기준이고 돌릴 수 있는 거는 뭐 여러 이슈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돌리려면 이제 돌려지려면 16% 비중 삼성전자 또7% 수준이에요. 살짝 깨졌을 거야 아마 하이닉스가. 그럼 둘이 합쳐서 23% 비중이죠. 얘네가 33% 비중이었어요. 말 같지도 않게 깨졌죠. 그럼 얘네보다 안 좋은 호황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찌됐든 저들이 돌려야 되는데 다시금 정리해드리면 세 가지의 명분. 하나는 뭐 엔비디아 발이라든 뭐 이런 이슈 범위. 일반적일 수도 있는 이슈 범위. 두 번째 기준은 그룹 차원에서
뭐, 아, 주가 너무 밀렸네. 이건 아니죠. 우리가 PBR 1배 미만으로 내려온 적이 없었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강화. 세 번째 기준은 정부 차원에서의 할수 있는 건 없어요. 응? 증시 부양을 내놓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증시가 깨지질 않았는데, 농담해라. 1월 달에 2,500이 깨졌었어요. 그럼 뭐그 수준인데 뭐. 증시 부양책을 낼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국민연금에 대한 주식 비중의 정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건 윤정두도 아는데, 저쪽 금융당국에 계시는 분들이 모르실까? 알아. 근데 민감한 내용이니까 좀안할 수도 있는 거고. 연기금 주식 비중 늘린다고 그분들이 월급 더 받는 것도 아니고 민감하잖아. 그리고 자칫 잘못 전달됐다가는 의미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삼성전자 부정적이어서 밀린다라는 생각보다는 또 하이닉스도 또 현대차도 너무 과한 흐름으로 치닫아 있다. 패닉에 빠지기보다는 펀더멘탈 상의 가격 반발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최소 범위 가격 반발력이라도 보고 대처를 하자. 비중은 지금의 기준에서도 최소 5%, 하이닉스 현대차 다 마찬가지로 5%씩을 빼서 움직일 수는 있다. 뭘로? HD 현대 일렉트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알테오젠, 뭐 이런 쪽의 기준. 근데 그 종목을 빼서 옮겨서 사나요? 아니, 매수 강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올 때. 저도 그렇게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거래가 터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수급도 들어옵니다. 슈팅이 나옵니다. 오늘 정도라면 요 추이 추세 갖고 갈수 있습니다. 추이 추세로 갖고 가기에는 그들의 신고가 랠리에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불편하다는 거래가 제한적인데 계속 또 집중하기는. 그래서 거래 터질 때 매매세인 나가면 현금이 없으시다 할 경우에 오히려 이제 지금 뭐 변동성 종목 압축할 만큼 압축해 나가고 있는데 그 압축이 다 끝나고 나면 주력주 위주로 많이 갖고 계시면 주력주 기준에서도 움직일 수 있다. 하이닉스 마찬가지에 수급 들어와 있는데 흐름이죠. 그나마도 얘는 숨을 쉴수 있어요. 우리의 최대 지금 문제는 삼성전자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결과론적으로 아니 하이닉스 55% 비중 갖고 있었으면 그나마 숨 쉬지. 얘는 25%고 삼성전자 40%고. 그만큼 걔가 많이 밀려 있는 거야. 얘가 40% 밀려 있을 때 삼성전자가 20% 밀려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25% 지금 반등 나왔는데 삼성전자는 40%까지 밀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흐름이 다소 엇박자가 난 거지. 얘는 괜찮고 삼성전자는 부정적이다. 업황이? 아니야. 그럼 얘40% 빠질 때는. 결국은 수급이 터져나와서 빠졌는데 수급이 얘는 개선됐고. 왜? 비이성적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삼성전자도 비이성적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돌려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설명했잖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시장의 문제.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 정치적으로 문제.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 시장에 대한 권한 자체를 금융당국이 쥐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부분에 그 문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현대차도 그나마도 이제 뭐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덜 빠졌는데 뭐 하이닉스 25% 빠진 거나 30%인데 이게 말이 되냐고, 사실상. 트럼프 때문에 그래. 개뿔이나 트럼프 때문에 그러면 윤정도보다 뛰어난 똘똘한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슈가라고 때려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연금 쪽이 이쪽에 사는 게 없어요. 근데 그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아니 뭐 정책이 그런데 어떻게 해. 알아서 유령권 비중에서 편입하고 있겠지. 또 연기금 수입도 잡아내야 되니까.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아쉽게도 수급에 이제 조금 떠넘겨진 물량인데 저거는 뭐 떠넘겨졌다 이런 해석을 할수 있는 범위도 아니고 일단은 뭐 손바뀜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매수하던 쪽이 갑자기 매도로 돌아섰다 이런 내용보다는 매수하는 쪽또 매도하는 쪽. 그래서 46만 주 중에서 매도와 매수를 보시면 어때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관여도가 어때요? 절반 가까이 되죠. 40% 정도 되죠.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적인 종목은 우리 기술 투자나 하나 그걸 한번 볼까요? 우리 기술 투자.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변동이 무지 컸잖아요. 얘네들의 지금 오늘 3,800만 주, 4,000만 주 거래량이라고 치고 그럼 700만 주 정도니까 한 15%? 그나마도 뭐 1조 넘겼던 장중 넘겼던 종목 치고의 기준에 나쁘지 않네요. 최소 15% 이상만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형성돼 있으면 그나마 그거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나 국내 기관 투자자에 의해서 변동이 좀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잖아요. 그리고 얘 말고 이제 또 한번 봅시다. 한화 투자증권. 얘는 어때요? 2700만 주에서 400만 주. 얘도 뭐한15% 이상은 되죠. 그죠?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에는 한 얼마요? 400, 500만 주? 그것도 한15% 되려나? 그리고 또뭐 있어요? 뭐 현대힘스? 얘네도 뭐 6천억은 하는데 얘는 보면은 어때요? 1100만 주, 1200만 주 터졌을 때 80만 주면은 10%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관여도가 없는 종목군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도 얘는 뭐 신규주고 현대그룹 준가요? 뭐 몰라 아주 잘 얘를. 펩트론은 어떻게 되시려나? 얘도 뭐 특이한 곳에서 좀 들어와 있을 것 같긴 한데 외국계에서 며칠 동안 좀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사모펀드에서 좀 들어왔었고 오늘 거래량의 20%네. 얘도 이제 뭐 그나마도 뭐 외국계 쪽에 뭐 세일즈를 잘한 건지. 순매수의 기준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거래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그 관여도의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뭐 4,000주 샀는데 개인들이 사서 올렸어? 기관이 48,000주 사서 8% 올린 거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매도와 매수를 봐야 되는데, 관여도가 그나마도 뭐 2조 5천억짜리여서 그런 건지 형성돼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뭐, 더본코리아? 몇 가지만 더 볼까요? 왜 보냐면은, 소형주들의 흐름에서의 관여도 부분,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도 결론은 이제 뭐 7천억짜리긴 하지만, 외국인들 40만 주뿐이 오늘 매수가 없죠. 매도 뭐 35만 7천 주고. 관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거래량 전체 감안했을 때. 결론적으로, 뭐 3부 토건도 볼까, 마지막. 딱 하나만 더, 3부 토건.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애들 당장 안 잡아들이고 뭐 하는 거야, 솔직히. 이래저래 말이 많은 애 주가 조작을 했네, 들여다보고 있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서도. 결론은, 거래량, 어제 같은 경우는 10% 조금 넘겼네요. 외국인 매수의 기준에서. 오늘은 2억 주 터지면서 거래량이 외국인 기관 없죠. 관여도가 없다는 거예요. 순매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매도와 매수를. 그러면 이렇게 따지고 나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HD 현대 일렉을 보시면 결국은 이 종목의 윗방향의 추이 추세는 누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다른 종목들 뭐, 10%, 15% 소형주, 극소형주 이런 애들은 뭐5% 이렇게 관여뿐이 안돼 있고 아예 관여도 없는 애들도 있는데 이렇게 15%가 아닌 그 이상의 관여율이 있다. 뭐 LG이노텍도 거래는 없습니다만 그죠? 10만 주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40만 주에서 18만 주가. 그러니까 40% 이상이 외국계 기관. 그러니까 이 평균치는 일반적으로 소형 잡주는 15% 미만. 아예 없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의 추이 추세가 오늘 눌리긴 했지만 신고가를 내주고 찍어 들어 올리는 흐름이 누구의 영향이다?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오늘도 현대 로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영향으로 뭐 인덱스 상품의 물량이 나왔던 일부의 차익 실현이 나왔던 조정을 받았는데 개인들이 흥분해서 따라 붙었다 때렸다가 들었다가 밀었다가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변동성이 비이성적으로 불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 시스템인데 하나 시스템 순매수 기준에서 외국인들 75만 5천 주 기간이 22만 주를 팔았잖아요. 그 개인들이 50만 주나 팔았네. 아니야. 1억 8,800만 주짜리, 1억 8,900만 주짜리, 1억 9천만 주에 달하는 애에 51만 주. 저게 뭐 얼마나 된다고? 어제도 74만 주 가지고 슈팅이 평상시보다 더 많이 슈팅이 나왔죠. 왜 그래요? 지금까지 얘기한 걸 여기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도와 매수를 보시면 오늘 전체 거래량이 얼마? 1,400만 주인데 1,400만 주에서 관여도가 얼마예요? 매도와 매수에서 매수의 관여도가 400만 주 가까이 되죠. 응? 1,400만 주에서 400만 주 거의 30%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작아요, 많아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거래 터진 소형주들 다 따져 보세요. DS 단속, DS 단속도 얘도 한번 볼까? DS 단속. 움직임이 나올 때 기준에, 일단은 얘도 뭐 1조까지 올라오는 그 흐름 과정이었는데, 매도와 매수 보시면 오늘 기준에 10% 조금 넘네. 그죠? 20%는 안 되잖아. 30만 주 해야 되니까. 어제 기준에서도 300만 주 거래량에 39만 7천 주. 그러니까
외국계에서 액티브 쪽에서 일부 들어오고 그것에 흥분한 개인들의 슈팅이라는 내용이고, 요런 이제 하나 시스템이나 이런 애들은 그 슈팅 범위에 위든 아래든 외국계 또 국내 기관들의 의지가 숨겨져 있다. 그 부분에 시장 해석과 이 종목의 자체적인 추이, 그것이 거래가 없으면 신뢰가 없는데, 거래가 오늘 최상위 장중 3위, 그리고 이제 슈팅이 더 나오지 못하고 꼬리 달리면서 장중 5위로 끝났어요. 그럼 5위로 끝난 그 기준에서의 올라가 내려가 그걸 모르잖아. 내일 어떻게 될걸 모르잖아. 저도 몰라요. 다만 관여도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포함돼 있으니 오늘의 종가 대비 평균 단가다 위에서 편입이 된 물량이라서 뭐 부정적이진 않겠다라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쉬어가면 뭐 한때부터 봐야겠지만 하나 오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이제 뭐 외국계에서의 매도가 좀 있고 뭐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관여율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15% 이상이 형성이 돼 있는지 이런 부분을 놓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면 크게 무리일 수는 없겠습니다. 뭐 무슨 얘기인지 좀 혼란스럽다 하시면 그냥 윤정두가 기준 잡아드리는 대로 움직임 따라오시고 뭐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 철저히 이제 뭐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개인 선호 종목들이 아니죠, 사실은. 투자 에너빌리티, 알테오젠까지. 그러니까 알테오젠도 시가총액 월등히 올라와 있어서 개인 관여도보다는 이제 예전에는 개인 관여도가 높았어요.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올초 대비 300% 이상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좀 해석해서 놓고 보면 무난할 거예요. ABL바이오 뭐 남의 종목까지 뭐다 들여다볼 필요는 없는데 일단 어찌됐든 결론은 순매수 기준에 오늘 기준에 우리 종목 이제 남겨진 쪽 보면 알테오젠 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이런 쪽이 뭐 그렇게 뭐 수급이 문제가 되거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좀 전체적인 시장,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연동된 시장 지수에 대한 불편한 부분들로 해석을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폭등이 아니더라도 안정화만 찾아줘도 자체적인 흐름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탄력적인 가격 반발력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드리는 거죠. 아시겠죠? 자, 최종 마무리합니다. 최종 마무리를 해드리면 일단 뭐 쉽지 않은 내용이고 여러분들도 뭐 포탈 또 증권사 들어가셔서 다 들여다보시고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뭐 해석의 범위가 윤종도 해석도 있고 또 증권사 애널분들 센터장님들 뭐 많은 분들의 이제 해석 부분도 있고 하는데 결론은 일단 우리는 윤종도를 신뢰하고 오셨기 때문에 윤종도의 전략 기준에 좀 같이 끝까지 같이 함께해 주시고 포트폴리오 좀 보내주시면 여기서 좀 이렇게 움직입시다라는 설정 범위까지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를 급격히 지금 이동하겠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변동성 쪽에서 뭐큰 수익을 내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메타방은 메타방대로의 전략을 잡는 거고 전체 방 안에 계신 분들은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뭐 대형주에 다 지금 주력주에 묶여 있어서 움직임을 못 가져간다. 라고 하신다면 포트를 보내주시든가. 그래야 뭐 HD 현대일렉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비중을 조금 높이십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든 아니면 여러 가지 전략을 잡아드릴 거 아닙니까? 이 영상은 전체 오픈을 할 거예요. 뭐 오히려 이건 광고가 아니라 마케팅이 아니라 제 얼굴에 침 뱉기지. 방송에서 뭐 수익 났어요. 뭐 하나 시스템이 대박이에요. 하면 뭐 하냐고. 삼성전자 40%인데 하이닉스가 15% 현대차가 30%인데 근데 지금 우리의 전체 계좌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비단 이번 달뿐만이 아니죠. 고점에서부터 더 하락인데 오늘 기준에 4.2%나 빠져 있습니다. 언제부터? 10월 말 종가 대비 4.2%.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10월 말 종가 대비 4.2%의 계좌 손실률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어떻게 대처할 거냐인데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네?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버겁지만
유지하면서 비중만 좀 조절을 해보자 그 말씀 드리는 거고, 요 기준에서 놓고 보면 종가 대비 2,531포인트예요 이날. 종가 대비, 왜냐하면 요날 종가로 보면 되죠 뭐. 31일 날 종가가 2,556입니다. 그거 대비해서 70포인트뿐이 안 빠졌어요. 그럼 70포인트면은 3%뿐이 안 돼요. 우리는 4% 조정이 나온 거고. 시장 대비 한 1% 정도 조정이 있는 거고, 코스닥 쪽은 어떤가요? 코스닥 쪽은 이날 종가가 743이고, 여기는 뭐 한 30포인트니까, 한 여기도 한 4% 빠졌네요. 그러니까 시장 하락률에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뭐 시장보다 어찌됐건 좀 더 밀려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여기서 누가 보더라도 펀드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과매도 권역이라고 해석하는 거는 시장 자체가, 그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준에서의 상상을 초월하는 저평가 상태의 기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만 좀 돌리면 그나마 계좌 손익 부분은 시장 등락률에 올라설 수 있고, 등락률 대비 위로. 그리고 등락률 시장 대비해서 조금 뭐 손실이 들라거나 수익이 나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수익이, 완벽한 수익이 목적이지. 그 기준은 이제 비중만 조금 조절을 해보든, 돌리는 강도가 하이닉스가 저점 찍고 40%의 슈팅을 주는 것처럼 뭐 삼성전자도 여기서 40% 돌린다? 그래도 고점은 안 나옵니다. 그래봐야 7만원이에요. 88,800원까지 올라왔던 애예요. 그 사이에 뭐 엄청나게 바뀐 거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강하게 변동이 나온다면 굳이 예, 무리수 노저도 변동성 매매로 치중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렇게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제 뭐 시황 부분 잡아드렸는데, 저도 바짝 정신 챙길 테니까 시황뿐만 아니라 변동성 매매든 모든 것을, 또 시청자분들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패닉이실 거야.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뭐 IT 쪽에 곁들여서 들어갔던 LG 텔레콤이든 BH든 또 이수 페타시스든 그나마도 깔끔하게 마무리 정리 잘한 한미반도체, 13만원의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물량 19만원까지 변동성 매매, 거기서 꺾여질 때 또 차익 실현, 또 마지막 물량은 손절, 그리고 나서 정리하고 안 쳐다보잖아요. 그것도 대단한 거야. 19만원짜리 84,000원 내려왔는데 그 누가, 광민정의 널? 아우 진짜, 아우 뭐 욕 나올 뻔했어 진짜. 지금 와서 목표 주가를 확 낮춰버려? 나이도 좀 있다고 그러던데. 하여간에 뭐 어쨌든 간에 그냥 지금 뭐 예를 들면 고려하면 뭐 150만원대에서 한방에 하한가 맞고, 이런 흐름의 기준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유튜브 찾아오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유튜브 찾아오시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알테오젠, 펩트론, 이런 전략들 다 들으세요. 하나 시스템 내려올려놓고 있잖아. 하나 오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 사상 최대치 신고가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새벽에 다 영상 잡아서 올려드렸고, 따끈따끈하게. 하나 시스템만 지금 장중에 세 번이고, 알테오젠도 있고, 그리고 야간에 펩트론, 알테오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 1시간 이상이고. 그리고 난 검색기 갖고 싶어요. 그러면 아무거나 누르셔가지고 밑에 보시면 검색기 이렇게 나와. 아무거나 누르셔가지고 밑에 보시면 신청하는 방법이. 그리고 네이버에서 인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전화번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전화 주시고 나도 함께 할래요. 내가 혼자 하는 게 더 박살나 있는데 나도 함께 할래요. 그렇게 해서 수익 좀 잡아내 주세요.